지금 모양을 한번 봐볼래? 자, 우리가 아는 미방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미방도 나오긴 해. 헷갈리지 마. 잘 봐. 얘를 하나 비교해 줄게. 뭐 이것도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예를 드는 거야, 그냥. 뭐 이랬다 쳐. 그죠? 그럼 우리가 배운 미방은 아니야. 근데 t를 곱하잖아. 이러면 cos블럭가 돼. 알겠냐고. 그러니까 항상 2승이 보이면 좋은 건데, 1승이 보이면 2승으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 원래. 알았죠? 그런데 얘는 이1 때문에 안 돼. 아무것도. 이건 cos블럭도 아니야. 알았지? 됐어? 그러니까 적어놔. 모르는 미방이야. 적어놔. 모르는 미방. 근데 벌써 있잖아. 걔의 한 해가 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어때? 이계라는 게 들어왔어. 이계가 들어왔지? 아, 그러면 혹시 얘를 기저 1번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해잖아, 원래. 맞잖아. 준비됐어? 됐니? 자, 그럼 나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재차 방정식의 한 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여식을 0으로 보는 거야, 지금. 재차 방정식이니까. 그때 얘가 한 해라며. 수학에서 다시. 헷갈리지 마. 0이면 이거 2일이니까 둘다 빼기 빼기잖아. 보조애가 아니잖아. 이거 그냥 해잖아. 맞지? 재차 미방에서 해. 맞지? C1에 뭐야? 2에 x 플러스 C2에 2에 2x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 새끼도 여길 만족한다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 전체도 만족한다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저 새끼가 재차 방정식의 한 해라고 했잖아. 그럼 기저지. 그러면 잘 봐야 돼. 문제 좋아. 알았어. 이거 100% 메이저에서 나와. 알았어. 거의. 그럼 얘를 통해서 기저 2번 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어? 기저 하나로. 기저 두 번째를 찾을 수 있잖아. 그게 뭐였어? 차수. 축소법이었지. 독특하지, 그지? 차수 축소법으로 두 번째 기저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차수 축소법이 준비가 안 되면 이건 문제가 끝난 거야. 알았어? 손못 대요, 이건. 알았죠? 두 번째 기저 구한다. 두 번째 기저 걸 때는 첫 번째 기저에다가, 맞지? 공식 기억하지? 이 새끼의 역수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맞지? 1개 선형의 앞공식이야. 알았어? 그 다음 px가 들어올 텐데, 그 px는 여기가 맨 앞에 1인 맞춰진 상태에서 내가 이걸 무조건 나누라고 했던 것 같아. 알겠어? 그러면 진짜 px가 나와. 알았지? 그럼 나눠.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t. 그거에 dt 들어오시고요. 이거를 적분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차수축소법 공식이었지. 그러니까 차수축소법을 공부를 해야 돼. 못하면 끝이야. 그럼 더하기로 바뀔 거고, 요거 적분하면 부분분수로 쪼개게 되면 얘가 t분의 1 플러스 1이 돼. 그럼 이걸 전체를 적분하면 얘는 ln t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다시 얘를 지수 전체로 계산하면 2에 ln t 곱하기 2의 t승이 될 거야. 근데 얘는 t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됐지? 여기서 이제 실력에서 드러나는 거야. 여기서 잘 봐. 선생님, 이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해준 적도 있고 파격이 있어. 파격을 공부했다면 이걸 알 거야. 인테그랄. 이적분을 해야 돼. 지금 알았지? 됐어? 지운다. 여기 기저 2 공식이야.
문제는 완전히 좋죠. 니들 근데 그런 거잖아. 기억이 안 나면 어려운 거고. 맞지? 기억 나면 쉬운 거고. 근데 공부는 해야지. 자, 이제부터 약간 공론화 시킬게. 태영아, 뭐로 접근할까? 이걸 본 적이 있을까? 이건 파격이 있어. 적분 파트 있습니다. 어느 파트인지는 이제 얘기 좀 이따 할 테니까. 자, 태영이, 뭐로 접근할까? 어? 맞아. 오, 잘했어. 아주 좋아. 부분 적분 써주셔야 돼. 저거나. 그게 프린트에 있었어. 너무 잘했어. 선택의 차이인데, 알았지? 자, 이제 F로 프라임을 잡았고 G를 잡아서 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연습을 해야 돼. 난 여기를 T에 2의 T승으로 놓을 거야. 여기는 1 플러스 T에 그거의 제곱분의 1로 놓을 거고. 그리고 얘기했니, 얘들아? 부분 적분할 때 1번은 중요하지 않아. 1번은 어차피 곱해서 쓰기만 할 거니까. 2번이 적분이 돼야 돼. 라고 요. 내가 강조했던 부분이었어. 맞지? 그럼 이 새끼를 적분하면 몇이야? 눈에 들어오면 좋아. 아, 이거 기본함수 1차식이기 때문에 나가봤자 역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얘야. 알았지? 이 새끼를 미분치면 어떻게 돼? 아까 했는데. 아마 이걸걸? 미분치면 공미분법? 이게 공부가 되잖아. 들어봐. 공부가 됐잖아? 그러면 풀 거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스톱인 거야. 알았어? 그럼 이건 100% 틀려. 그래서 미적분이 가장 기본 베이스야. 알았어? 차수출법하면 뭐하냐, 이게, 씨발. 적분은 못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 무용지물 아니냐? 안 그래? 그지? 자, 그러니까 1 플러스 t에 1번 곱할 거야. 아, 괄호 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t분의 t에 2의 t승. 그 다음 빼기지. 플러스 빼기야. 곱할 거 아니야? 이거 약분 되는 거 아니니? 따라서 인테그랄 어때? 2의 t승의 dt 적분이 됩니다. 됐죠? 자, 적분하면 2의 t승이죠. 자, 전개하자. 얘랑 얘랑 정리하면 이거 약분 되지? 그지? 그럼 어때? 마이너스 t에 2의 t승.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전개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때? 플러스 2의 t승에 플러스 t에 2의 t승이 나와서, 그렇지, 얘마저도 지워집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지, 2의 t승이 딱 나왔는데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풀고 있는 중이다. 알았지? 난 이제 기저 2번을 찾은 거야. 됐니? 기저 2번? 그럼 지운다. 차수수속보로 기저 2번, 이게 만만치 않아. 근데 이게 되게 빨리 풀어야 되지만, 이게 메이저에 출제된다, 요새. 연습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2의 t승이 나온 거지, 얘들아. 그러면, 어떤 미방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르는 미방이니까. 하지만 이게 미방은 확실하잖아. 그럼 어때요? 보조해는 분명히 C1에 1 플러스 T와 C2에, 그렇지, 2의 T승으로 놓을 수가 있게 돼. 그지? 내가 기저하고 다른 기저를 찾아냈으니까. 그럼 상수는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2 프라임이니까 적분 상수도 두 번 붙을 거 아니야? 됐어? 상관 맞냐? 그럼 뭐고 이제? 그렇지, W 찾기 시작합니다. 론스키한 행렬식 시작할게요. 왜요? 우리가 모르는 미방이니까. 모르는 미방인데 어때요? 비재천 미방이지. 만능은 론스키한이야. 다 돼. 다 풀려. 알았어? 만능 짱이니까. 됐지? 자, 기저 들어올게. 몇이야? 1 플러스 t 들어오시고요. 2의 t승 들어오자. 미분치면 1이고 얘는 2의 t승이 되겠죠. 자, ad 마이너 bc. 그냥 t에 2의 t승만 남습니다. 됐냐? 자, 그러면 w1r 구하셔야 되고요. w2r 구하시면 되는 거죠. 한 문제가 만만치 않지, 그지? 이걸 존나 빨리 쳐야 돼. 이거 3분 컷이다. 알았지? 이거 100% 중앙대 아니면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 서울에서 나와. 이거는. 메이저 볼 거지, 시험? 어? 선생님, 저는 실력이 안 돼서요. 그럼 실력을 키워. 메이저를 안 보는 건, 알았지? 편입을 안 하고 오는 거와 똑같아.
저는 목적이 뭐 명지대요. 그럼 뭐할 말은 없는데 목표가 명지대만 돼도 뭐 가분합니다.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공부를 더 해서 더 좋은 데 가. 알겠지? 후회하지 말고 또. 제일 병신 같은 애들이 후회하는 새끼들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만큼 안 했잖아. 그래놓고 되게 어이없는 게뭔줄 알아? 명지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사람이 어떤 줄 알아? 사람이 간사해요. 아우, 좀더할 걸. 더 좋은 데갈것 같은데. 이렇게 돼. 알았지? 다 떨어지면 학원을 욕하고요. 뭐 나를 욕하겠죠. 뭐 그런 거야, 원래. 알았지? 알겠어? 하지만 본인이 공부한 걸 생각해. 알았어? 내가 그렇게 질문하라 했었는데도 질문도 좆도 안 하면서. 알았지? 그래서 어딜 좋은 데를 가길 바래. 존나 웃긴 얘기야, 솔직히 해서. 그지? 현장 강의의 가장 강점은 알았죠? 피드백이거든. 알았지? 그러려고 하고 노는 거 아니야? 근데 질문 안 하잖아. 아무 소용없어, 솔직히 해서. 해설지로 커버가 되면, 그럼 뭐 다행이지. 근데 과연 그 많은 문제들이 다 커버가 돼? 그지? 지원아, 맞지? 모르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질문을 해야지. 니들은 환경이 놓여 있는데도 좋은 환경을 쓰지를 않고 있는 거야. 알았지? 존나 정체되어 있는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돼. 공부하는 데서. 이해해? 하라 해도 안 해요. 고맙죠. 난 저도 편하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하는 애들만 하거든. 질문은 항상. 뭔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 잔소리를 존나 해도 싶어. 말도 안 듣고.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어때? 뭐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자극받으면 다음 시간에 좀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은 씨발 개똥이나 씨발. 맨날 하는 애만 하고 씨. 오케이, WNR. 그럼 1열은 바꿀 거고, 알았지? 2열이 들어오는데, 뭐야, 기저가 도는 거지. ET, ET. ET승, ET승. 선생님 말은 질문하라는 얘기야. 일부러 세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더할 걸, 뭐 이런 얘기하고, 맞지? 지금은 막연할 거야, 그치? 될까, 과연? 맞지?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야. 나는 그게 제일 웃긴 얘기 같아. 선생님이 얘기네, 초반에, 맞지? 얘들아, 어디를 얼마나 보냈고, 뭐, 이런 얘기를 해. 알았지? 근데 이게 영어 어떻니? 딱 나한테 와다? 전혀? 개소리지. 왜? 내가 가야지. 내가 믿지. 내가 안 갔잖아. 해봐야 되는 거고. 알았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지. 안 믿어지지. 알겠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가면 그제서야 아, 갈수 있는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거거든, 원래.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난 당근 던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지? 난 당근을 던지진 않잖냐. 얘들아, 알겠니? 너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 한적 없잖아. 안 그래? 얘들아, 내 수업 들으면 다 돼요. 뭐 합격해요. 개소리예요. 그런 요구, 그건 개빵 같은 새끼야. 왠줄 알아? 니들이 해야 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알았어? 알겠지? 내가 만약에 진짜 대박 같은 수업이 있어. 이걸 씨발 들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수업이 있다면, 알았어. 나도 듣고 싶어. 나도 돈 내서 다니겠다, 씨발. 그런 수업이 있으면. 그런 수업은 없어. 어느 세상에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돼. 맞지, 선생님 말. 그렇지 않냐? 해야 돼. 이제 9월이 끝나서 그래. 추석 가니까 어떠냐, 봐라. 벌써 일주일 확 가니까. 그치, 끝났잖아. 그냥 안 그러냐? 3개월도 채안 남았어, 지금 솔직히 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알았지? 걱정이 존나 많아, 나는. 그렇다고 뭐 따로 얘기하기는 또 따로 얘기하면 존나 싫어하면서. 안 그래? 전체를 까는 수밖에 없어, 나는. 여기서 조금 이제 어때? 좀 느낀 친구는 더 열심히 할 거고. 아유, 씨발. 반감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 뭐 그러면 병신이죠. 나 그냥 병신을 할게. 그냥 알았죠? 그냥 욕할 수밖에 없어. 그런 새끼는. 성장할 수 없어. 디벨롭이 안 되는 새끼야. 알았어? 이해하냐? 맞잖아. 내가 선생님이 편입 쪽을 10년을 했고, 알았어? 재정반에만도 몇년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봤겠어. 그치?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질문을 하는 순간 얘 실력이 어느 정도가 준비된지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런 걸 체킹받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학생인 거야. 근데 질문 안 한다는 건 체킹이 전혀 안 되고, 알았지?
시험도 지퍼백을 안 보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담이 불가능해.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알았어? 그래,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부탁해. 지퍼백을 안 보고서 나중에 저 상담해달라고 하지 마. 알았어? 그건 정말 진짜 불성실한 거야. 내가 1년을 노래 불렀잖아. 지퍼백 보라고. 근데 나중에 급해진다, 이게. 왠줄 알아? 내가 어디 갈지 몰라. 근데 인원은 쭉 떴어. 맞지? 쭉 떴는데 선생님 여기 넣어도 될까요가 그렇지. 되게 막연하다고. 안 그래? 그래서 상담받는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내가 얘기한다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야, 나는. 알았어? 자신 있게 넣어봐. 실력이 준비되면 무조건 넣으라고 해, 나는. 알았어? 되거든. 근데 애매하다. 그럼 절대 넣으면 안 돼. 알았어? 그냥 다 올킬 당할 거야. 내 말 이해하지? 아. 그래서 내가 시험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여러분. 선생님 말을 너무 안 들어, 너희들은. 그지? 근데 갈수록 어떤 줄 알아? 해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야. 공부량이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고 있어, 지금. 해마다야, 이건. 알았어? 첫 해가 제일 대박이었어. 정말 많이 보냈거든. 근데 그때는 어땠는 줄 알아? 지금처럼, 지금 인원의 한 3, 4배 정도 뽑았었어. 10년 전에는. 알았니?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 그냥 발로 차요. 다 들어가, 거의.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고 좋은 데까지도 들어가거든, 많이.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 대단히 바늘구멍이야, 진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알겠어? 바늘구멍인데 갈 수 있는 이 수학 때문이야, 진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야. 명심해, 진짜. 영어 때문에 가는 애들 없어, 이과에서. 알았어? 수학 때문에 가는 거야. 이과에선. 영어가 잘 봐서 저는 붙었어요는 개소리야. 수학이 안 나오면 절대 떨어져. 알겠냐고. 근데 거기에 영어가 높으면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지. 그거는 맞아. 그거는 확실한 얘기지. 영어가 높니? 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봐. 저는 항상 70점대가 나오니? 정말 높은 거야. 모든 모의고사가 평균적으로 60점대 후반이 나오잖아. 그럼 정말 잘 나오는 성적이야. 그러진 않을걸? 이번 달 한번 모의고사 한번 봐볼래? 한번 피똥을 싸봐야 돼. 15에서 20점이 떨어질 거다.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 알았어? 9월달, 10월달. 알았어? 그럼 이제 완전 멘탈 붕괴될걸? 멘붕 완전히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멘탈이 터진 새끼가 이제 어떤 줄 알아? 이제 공부량이 확 떨어지게 된다고. 이제 이게. 근데 이걸 부여잡고 하는 새끼와, 알았지? 부여잡고 안 하는 새끼와의 차이점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했지. 마무리가 존나 중요하다고. 시험을 보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멘탈이 터지면, 알았지? 그냥 모든 게 하기 싫어질 거야. 점수가 안 나오거든, 여기서. 갑자기 60점대 후반, 70점대 나온 새끼들이 하여튼 40점대가 나오게 될 거야. 진짜, 실제 내가 이걸 많이 봤어. 매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9월달, 10월달 실력이 정말 진정한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배치 상담할 때 9월, 10월 성적으로 내가 영어 성적을 물어볼 거야. 그걸로 상담합니다. 알겠니? 근데 여기 터질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이제 영어 버리고 이제 수학을 이제 하게 될 거야. 점수 안 나왔으니까. 버릴 순간 좋대요. 영어 버리잖아? 진짜 더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야. 진짜로. 영어는 하면서 유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올리진 않아. 오르진 못해. 절대. 알았어? 영어가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돼. 왠줄 알아? 지금 영어를 올린다는 건 영어를 존나 하고 수학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수학을. 알았어? 여기 몇이야? 갈게. 0이고 진짜 Rx가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개수 어때요? Y 2'이지. 이거 1로 만들고 T 나눠야 된다. 이게 찐 Rx야. 괜찮아? 맞지? 아. 론스캔 하고 있어. 그럼 몇이야? T에 2에 2T승.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정시차로 바짝차로 열심히 좀 해. 알았어? 질문도 좀 하고 이제 해야 돼. 파트를 풀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 안 해도 되죠. 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많은 걸. 거기서 선별해서 해줄 거란 말이야. 기본 문제는 안 해줘. 솔직히 그럴 시간이 어딨어. 좀 어때요? 좀 난이도 있고 조금 꼬는 것들을 해주겠지, 선생님이. 알겠니? 이해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라고. 질문도 해,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 0에 T에 2에 2T승이 되는 거지. T에 2에 3T승.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그죠? 1 플러스 T에 2에 2T승.
됐지? 자, 갑니다. y의 특수에 갑니다. 자, 기저 몇이었어? 1 플러스 t가 붙고요. 자, 인테그랄. 예분의 예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몇이야? 2에 2t 승 dt가 되고요. 이거 적분하면 된다, 얘들아. 됐지? 그 다음 플러스. 자, 또 어때요? 보조의 기저 2에 t승이었어. 인테그랄. 조곱분의 요게 되겠죠. 그죠? 그럼 몇이야? 1 플러스 t에 그거에 2에 나는 몇이야? t승에 dt가 되는 거지. 괜찮지? 자, 얘들아, 이건 적분 바로 된다.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2에 2t승 됩니다. 역수다. 요거 계산 어떻게 할래? 이것도 혼나, 손님한테. 뭐야? 그렇지. 넌도 놈이야. 이거 해줬지, 내가. 앞에서. 맞지? 이거 적분한 뭐야? t에, 그렇지. 2에 t승이야. 제발 전개해가지고 부분적 분포하고 있지 마. 어차피 얘 나와. 곱미분 치면 얘 나온다고. 그거 내가 잊지 말라고 했잖아. 알았지? 요거 정리하면 yp 이렇게 된다. 됐죠? 그럼 보조의 특수와 합쳐서 어때요? 일반 애로 세팅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문제야. 알았죠? 이거 최근에 출제되고 있어. 가장 하이엔드 학교에서 나오죠. 이화여대도 나와. 이런 거. 알았어?